반만 해도 됐겠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일산 꿀팁?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죠. 날씨가 정말 구독구독하네요.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은 이 장마 동안 부디 다치시는 분들 없이 무사히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밖은 너무 위험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에서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치아를 떼우거나 씌울 때 본을 뜨는 건데요. 이런 트레이를 입속에 집어넣고 몇 분씩 침 질질 흘리면서 기다려본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벤티 말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점점 치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요즘은 본을 뜨지 않아요. 대신 스캔을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 말고요. 이렇게 생긴 구강 전용 스캐너로 입속을 쓱 훑어주면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모양이 그대로 최첨단 3D 디지털 이미징 프로세스를 거쳐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치과 본뜨기 과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본뜨기 방식은 바로 이 알지네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지네이트 분말에 물을 붓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마구 섞어주면 마치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반죽이 됩니다. 이 반죽을 트레이에 곱게 담아서 입속에 넣고 꾹 눌러줍니다. 해보신 분들은 그 미끈미끈하면서 차가운 느낌과 묘하게 맛있는 과일 향을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알지네이트가 굳을 때까지 트레이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 동안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다 굳은 알지네이트를 입속에서 빼내고 살펴보면 치아 모양이 정교하게 본이 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네이트는 이대로 그냥 두면 수분이 마르면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석고를 부어줘야 돼요. 석고 가루와 물을 잘 섞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강한 진동을 주면서 부어줍니다. 다 굳어진 다음에 떼어내면 이렇게 치아 모양이 그대로 본떠진 모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형을 치과기공소에 보내면 치과기공사 분들이 이 모형 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 과정을 거쳐서 크라운이나 인레이 같은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알지네이트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실리콘 인상제입니다. 알지네이트처럼 매번 번거롭게 반죽할 필요 없이 이렇게 총을 쏘듯이 쭉 쏴주면 됩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분홍색은 흐름성이 좋아서 더 정밀하기 때문에 치아에 닿는 곳에 쏴주고요. 파란색은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트레이에 담겨서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굳어진 다음에 떼어보면 치아 모양이 아주 정밀하게 본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인상제는 한번 굳고 나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곧바로 석고를 부어줄 필요 없이 그대로 기공소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치과 기공사 분들이 직접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서 보철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인상제는 이렇게 알지네이트보다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지만 대신 훨씬 비쌉니다. 치과에서 본이 잘못 떠져서 여러 번 다시 뜨는 경우가 있죠. 열이 좀 받으시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속이 타요. 이게 뭘까요? 두둥. 바로 구강 스캐너입니다. 사무실 스캐너에 종이를 넣으면 그대로 복사돼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지듯이 구강 스캐너는 여러분의 입속을 복사합니다. 구강 스캐너 끝에 달린 카메라로 입안을 여기저기 골고루 쭉 훑어주면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 입속과 똑같은 3D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마치 실제 석고 모델을 손에 들고 보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입속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겠죠? 저 있어요. 우리 치과에. 이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잘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낼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기공소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석고 모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컴퓨터로만 보철물을 디자인합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몇 억짜리 기계에 입력하면 기계가 직접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블럭을 깎아서 보철물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보철물은 고열로 구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마치 도자기를 가마에 굽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철물이 자연 치아와 똑같이 보이도록 색칠을 해줍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크라운이 완성되면 여러분의 치아나 임플란트 위에 예쁘게 장착이 됩니다. 어떤가요? 치과 분야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아직은 이런 3D 기술이 일부 진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힘들게 구역질을 참으면서 뿐을 뜨는 일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석고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기공소의 모습도 마치 IT 기업의 연구소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상상만 하던 일들이 뭐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느새 치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치과 본뜨기의 원조 알지네이트와 석고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기들 발바닥 본뜨는 거 해보신 분 계시죠? 거기 들어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제품 구입하시면 한두 번 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들었는데 몇만 원씩 해요. 그거 대신에 알지네이트, 석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거 한 봉지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사시면 동네 아기들 발바닥 다 찍어줄 수 있어요. 알지네이트를 물이랑 섞어서 반죽한 다음에 적당한 틀에 담아주고요. 발을 딱 찍고 몇 분 기다리면 굳어요. 굳은 다음에는 석고랑 물을 섞어서 부어주고 굳은 다음에 떼어주면 이렇게 발바닥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시중에 파는 거는 막 금 도금이 돼 있다고요? 그거 아크릴 물감입니다. 요만한 거 한 통에 얼마 안 해요. 요거를 사서 칠해주면 짠! 이렇게 금발바닥이 아니라 곰발바닥이 곰발바닥이 아니라 금발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아이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손이나 발을 본떠서 기록해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본떠서 화석 만들기 놀이를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치과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긴한 생활 정보까지 알려주는 치대남 채널 정말 유익하죠? 뭐 정 고마우시면 구독 버튼 한번 쾅쾅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여기 꿰매져 있는 건데 이거 하려고 뜯었어. 지금까지 신생아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고 있는 우량아 채널 최대남이었습니다. 안녕.